이래저래 그 어수선한 시국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예정됐던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 근무하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약을 다루는 내과 의사, 그 중에서도 이제 항암제를 다루는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비뇨기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의 이런 항암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오직 비뇨기암만 보는 내과에서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제가 뭐 다른 종양내과 선생님보다 임상이나 그 연구의 경험이 조금은 더 많을 수 있어서 오늘 이 모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시간에 잘 들으셨으리라 믿는데, 이 비뇨기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소변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장기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신장에서 이제 그 혈액을 걸러서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있던 노폐물이나 독소를 소변이라는 액체로 만들어내죠. 이 소변을 신장의 안쪽에 있는 신우, 영어로 리날 펠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모아서 이게 이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의 역할은 뭐 아주 간단한데 그 소변들을 모아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이게 이제 요도를 타고 이제 밖으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소변이 통과하는 장기들, 신우, 요관, 방광 등에 생기는 암이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이 신우에서 요관 방광까지의 내부는 이 요로상피 세포라고 하는 그런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 세포는 사실 우리 몸 다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소변이 지나가는 그 안쪽 통로에만 존재하는 세포인데 여기서 이제 암이 생기면 요로상피암이죠. 아까 보셨지만 이 소변이 지나는 길 안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방광이기 때문에 이 요로상피암의 90%는 방광암입니다. 이 방광암이나 뭐 신우암, 요관암 등은 뭐 서로 다른 측면도 있지만 사실 같은 세포에서 발생하고 또 치료도 뭐 비슷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방광암에 대해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방광암은 되게 이제 초기에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가령 뭐그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뭐 오줌 누는 게 예전 같지 않다든지 하면 보통 병원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광암 환자의 거의 반수 이상은 초기입니다. 이제 연기나 일기고, 그리고 이제 그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잘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이나 이제 고령자 있고, 흡연이나 이제 어떤 솔벤트 같은 그런 화학 물질이 원인이 된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중국이나 뭐 대만 등에서는 기생충에 의한 그 요로상피암이 굉장히 서양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암에 비해서 이 병기에 따라서 치료적 접근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그 연기나 일기 등의 이제 그 표재성 암인 경우, 그러니까 장기 내부에만 그 표면을 따라서 있는 그런 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한 절제술 그리고 BCG요법 등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근육층을 침범하는 그런 2기 내지 3기가 되면 치료의 표준은 선행화학요법이라고 항암치료,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그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장기나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4기의 경우는 항암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요로상피암은,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좋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아주 옛날부터 고전적인 항암제 아주 가장 잘 듣는 암의 하나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에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 이런 거에서도
가장 잘 듣는 암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꼭암 치료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료 행위, 예를 들어 뭐 이제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뭐 피부에 뭐가 났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으시면 병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내과적 또는 외과적 의료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오래 사시게 해드리는 거와 보다 편안하게 사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병기가 비교적 초기인 경우에는 이제 국소 치료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 좀더 진행된 상태라고 하면 전신 치료인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의료 행위도 이러한 목표, 삶의 양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뚜렷한 또는 확실한 증거나 믿음이 없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는 확실한 것들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는 환자분 개개인에 있어서는 사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냥 처음 만난 의사 한 사람 말만 듣는 게 어려울 그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최선의 방법은 여러 방면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상의해서 가장 최적의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 이제 환자나 보호자께서도 당연히 참여하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이제 다각적 접근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항암제를 주로 쓰는 그런 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제가 이제 항암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암이란 병은 이미 그 수천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시절에도 알고 있었던 병이고 다만 이제 생기는 원인은 그 당시 뭐 몰랐죠. 그러고 치료 방법이나 뭐 그런 것도 당연히 뭐 몰랐고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 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거는 이제 겨우 100년이 채 지난 정도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이제 서양의학이 특히 수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당시에 이제 마취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을 한다든지 상처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항생제가 개발된다든지 하면서 이런 뭐 빌로스나 뭐 페직 같은 초기에 유명한 외과 의사들이 암 환자에서 암하고 그 주변 림프절까지를 완벽하게 떼내면은 완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빌로스 같은 사람의 수술법은 사실 현재도 거의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황금빛이었던 시절입니다. 어떤 암 환자라도 의사만 잘 만나면, 수술을 아주 잘하는 그런 의사를 만나면 다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0년대가 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잘 수술을 하더라도 암이 완치되는 경우는 기껏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암세포의 성장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암세포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입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든 암으로 변한 건데, 결국 그래서 이제 단한 개의 암세포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생기면 이게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10의 6승계, 8승계, 9승계 이렇게 됩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의 개수가 약 10의 9승계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크기로는 한 1c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로소 암에 의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암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진단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암세포가 몸에 있지만은 자라고 있지만은 10의 9승계
미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다니는 암 환자라면 다 10의 9승계 이상의 암세포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술이나 방사선 같은 방법으로 10의 9승계 밑으로 떨어뜨리는 면은 이게 치료죠. 그러면 이제 암세포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관해라고 부르고요. 이게 완치가 아니라는 것은 결국 이 남아있는 암세포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서 10의 9승계 이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재발 또는 전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치료를 할때 가능한 한그 암세포의 개수를 더 떨어뜨리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치료를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끝나고 뭐몇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하지요. 그런 거를 이제 보조 항암 치료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도저히 그뭐 전이나 그게 심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10의 9승계 밑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치료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 암세포의 개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성장을 억제하는 그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고식적 항암요법이라고 합니다. 항암 치료의 방법 중에 선행항암요법 또는 뭐 신보조 항암요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광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사실 수술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술을 뒤로 미루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한다는 개념인데 환자 예인데요. 이분은 방광암으로 진단됐고 검사를 했더니 근육침을 침범한 2기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암세포가 보이고 방광 내시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암 덩어리가 나타나죠. 근데 CT를 찍었더니 다행히 뭐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되죠. 이제 방광절제술을 받으시면 그 방광 요 부분을 싹다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 나와야 되니까 그 소변 주머니를 배 밖으로 이제 딱 차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완치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항암요법의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어떤 환자가 암에 걸렸고 그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미루고 다른 걸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 하려면 환자와 외과의사를 모두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는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술을 미뤘다가 그 사이에 병이 나빠지면 아예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항암요법을 한다 그러려면 일단 첫 번째는 항암제가 굉장히 잘 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뭐어반그 암이 줄어들 확률이 적어도 뭐한뭐 10명에서 7, 8명은 된다라고 해야 이런 치료가 이제 정당화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합병증, 후유증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어야 됩니다. 방광 적출술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암세포의 암덩어리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좀더 쉽게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그 선행항암요법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항암요법을 하고 수술하면 이게 생존 곡선인데요. 이제 처음에 뭐 100명, 뭐 1000명 시작해서 환자분이 사망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곡선인데 이렇게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면 그냥 바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완치율이 말하자면 생존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치문성 방광암의 경우는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것을 권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선행항암요법을 하고
항암제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방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에 그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수술 대신에 이제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해서 본인의 방광을 갖고 사시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항암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요로상피암에 사용하는 항암제는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발전이 없었습니다. 시스플라틴이라고 하는 약이 처음 나온 게 1950년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약을 근간으로 해서 뭐 젬시타빈이나 뭐 그런 약을 함께 병용으로 쓰는 것이 요법이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그냥 표준 요법입니다. 이게 전 세계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든 간에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림은 이 방광암 환자의 생존율을 연도별로 나열한 건데요. 소위 말하는 예후라고 하는 거죠. 이 예후를 보시면 이제 1970년대나 2000년대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암제가 새로 나오지 않은 것이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같은 시기에 이게 전립선암이고요. 이게 신장암이고, 새로 개발된 항암제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보험도 되고 그럽니다. 방광암의 경우는 요로상피암의 경우는 항암제가 새로 개발된 게 지난 수십 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로상피암이 그 시스플라틴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항암 치료에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고 해도 이 시스플라틴 젬시타빈을 뛰어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최근 몇년 사이에 세상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매스컴 등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인, 소위 이제 면역 치료제,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중에 이제 뭐 PD-1, PD-L1 억제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 출시된 게 모두 5가지거든요. 이 5가지 약들이 모두 요로상피암에서 효과를 입증해서 지금은 이제 다 허가를 받고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험급여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경우가 다르긴 한데 현 시점에서는 이 티센트릭 하나만 요로상피암 2차 이상에서 보험급여로 를 받고 있죠. 이 면역 관문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이뮨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뭐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면역 체계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외부에서 뭐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공격하고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면역 체계가 실은 이제 암세포도 나쁘다고 해롭다고 인식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이 T 림프구가 암세포 항원을 만나면 그 면역 체계를 활성화해서 이 암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이 안 생겨야 되죠. 그런데 이제 암세포는 그 특징 중에 하나로 스스로를 면역 체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면역 관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이제 나쁜 세포라고 인식해서 죽이는 그 과정에서 일종의 브레이크 또는 이런 빨간색 신호등 같은 거를 만들어 놓게 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이제 그 PD-1하고 PD-L1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벽 수용체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면역 관문이죠. 그 빨간 불이죠. 그래서 이 관문을 우회 또는 억제하도록 만들어진 약들이 면역 관문 억제제고, 뭐 지금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센트릭 같은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 환자분 폐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폐전이가 이렇게 심하게 있는 방광암 환자시고요. 여기 보이는 요 하얀 것들이 다 이제 암덩어리입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투여 후에
많이 작아지고 없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광암, 그 요로상피암이라는 거는 면역감은 억제제에 가장 잘 듣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왜 방광암이 이렇게 면역 치료제에 잘 듣느냐? 물론 100%는 아닐지언정. 근데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그중 한 가지가 이런 면역 치료제는 말하자면 이제 깔끔하고 뭐 타고난 그런 뭐 백혈병이나 그런 거에는 사실 그렇게 썩잘 듣질 않아요. 주로 돌연변이를 많이 하는 그런 암에 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돌연변이가 가장 많이 생기는 암 중에 대표적인 게 방광암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돌연변이를 많이 한다 그러면 또 어떤 치료 전략이 가능해지냐면 그런 특정한 돌연변이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표적항암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미 그 방광암에도 뭐 FGFR이나 뭐 그런 돌연변이를 공격하기 위한 약들이 이제 이미 개발돼서 미국에서는 승인받고 시판이 되고 있고요. 뭐 다른 뭐 넥틴 4 표적항암제인 뭐 엠포투맙 이런 것도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방광암 항암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써볼 약이 많고, 치료 전략이 많고, 근데 그몇년 전부터, 소위 말하는 이런 개인 맞춤 치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무리 좋은 치료약이 있어도 그게 모두에게 듣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효과는 하나도 없으면서 부작용만 심한 분들도 사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약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자 하는 게 이제 개인 맞춤 항암 치료의 개념인데, 실제로 뭐그 혜택을 보신 분들은 아마 환자분들 중에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직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헬스 등록해서 그 PT 받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종종 하는데, 제가 이제 뭐살좀 빼보겠다고 헬스장에 가서 이제 PT를 돈을 냈을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저라는 개인에 가장 맞춘 그런 운동 프로그램과 식단을 알려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결국은 어떤 PT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운동의 방법이나 그 효과가 결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사를 찾아다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저희 병원이 최고니까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장 자기가 아는 한, 가장 최선의 결정으로 최고의 치료 효과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누가 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대충 아무 치료나 하자 뭐 이런 분이 계시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 그 의사들은 다 자기의 경험과 그런 지식이 다 다르고 그리고 선호하는 게 다르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가면서 최적의 치료를 찾아내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다각제 치료고,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 항암 치료하는 거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